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골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방 안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방 안에 가득한 먼지 역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제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가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다시 한번 매달려 호소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속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구속자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초소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하는 죄악된 세상과 격이 다른 곳이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지난 날들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의 처지를 구별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 나와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누구보다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이웃 역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의 고통과 눈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웃의 고통과 눈물,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하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소유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은 하나님께 대해 강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전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자신이 택하신 백성의 아버지시고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징계보다 더 큰 징계는 회개를 모르고 더욱더 악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죄악에 임박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마치 불이 셔을 사르듯 물을 끓게 하듯이 임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원수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도 그분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승리를 경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신 것과 그들을 지으신 분이심을 들어서 하나님을 탄원합니다. 지금 죄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당하는 참상을 보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고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를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라며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근거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참된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 속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징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아버지시고 구속주이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현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회복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